네, 안녕하세요. 김형일의 3프로 시간입니다. 금요일 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오늘은 어떠한 종목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면 좋을지 김형일 전문가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추천 종목을 듣기에 앞서서 오늘도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도달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목표가 도달 종목 공개해 주시죠. 마크로젠입니다. 지난 11월 27일에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현재 12% 가까이 되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AS 전략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이번에도 이렇게 목표가 도달 종목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목표가 도달 종목이 하나에서 두개 정도씩 꼭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그 주인공 종목은 마크로젠입니다. 현재까지 12% 가까이 되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들고 가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워낙에 이제 이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분위기가 좋죠.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 이 주도주라고 부를 수 있는 뭐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쉬어가고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넘어오면서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도 같이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 이제 주목받는 부분이 유전체 분석 사업 부분이죠. 최근에 이 유전자 가위에 대한 이런 이제 또 시장의 모멘텀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마크로젠도 동시에 주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윗꼬리를 추가적으로 좀 뚫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기를 바랬었는데 추가적으로 강세 움직임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약간의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거든요. 때문에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크로젠을 이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이어서 오늘의 추천 종목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YG 플러스 가져왔습니다. 네, 엔터주들 내에서 YG 플러스를 들고 와주셨습니다. 최근에 블랙핑크 전원이 이제 YG와 함께 또 재계약을 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YG 엔터테인먼트보다도 YG 플러스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YG 플러스가 조금 더 덩치가 조그맣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등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YG 엔터 올라가면 YG 플러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YG 플러스가 결국에는 이제 YG 엔터의 음반이나 음원 유통 사업을 또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의 이러한 실적 성장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큰 악재가 역시 블랙핑크의 이 재계약 여부였는데 전원 재계약 성공을 하게 되면서 최대 악재가 소멸되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YG 플러스가 올해 상반기 앨범 시장의 거의 절반 정도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성장 기대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YG 엔터의 긍정적인 상황들, 그 다음에 또 YG 플러스의 자체적으로 또 성장해 나가고 있는 이런 현재 상황들, 어느 정도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YG 플러스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5,250원, 손절가는 4,000원 수준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YG 엔터테인먼트보다 그래도 덩치가 조금 더 작기 때문에 상승할 만한 여력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 목표가는 5,250원, 손절가는 4,000원으로 잡아주셨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엔터주 대해서 YG 플러스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김형일의 3프로 시간이었습니다.